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? 우수 AMS고요. 네. 6,600원에 18% 보유 중인데요. 네. 어제 좀 올라왔는데 좀 더 가져가도 될까 싶어갖고요. 아, 그래도 어제 조금 그래도 위안을 좀 받으셨을 네. 것 같아요. 고생 많이 했어요. 아, 네, 이거. 제가 봐도. 네, 5,500원에 한 10% 손절하고, 네. 나머지 또 5,010원에 추가 매수해서 2단가거든요. 아. 트레이딩은 하는데, 아우, 너무 힘드네요. 근데,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, 이 산업이, 그래도 긍정적인 산업이 붙어 있잖아요. 그죠? 전기차, 수소차, 이쪽이다 네네. 보니까, 그 부분에서 분명히 위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가 한동안 소외받았잖아요. 그죠? 메타버스로 인해가지고. 근데 네.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조금씩 긍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수 AMS도 당연히 자동차 부품, 특히 전기 수소차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실적이 작년에는 안 좋았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씩 3분기 때까지 흑자거든요. 연결 기준으로. 조금씩 네. 다시 턴어라운드 국면을 맞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우선은 30% 여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30% 여력이 있다는 것은 아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셨다는 전략이 맞으신 것 같아요. 한 5,500원에서 5,600원이 되면 또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어떤 습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8,000원 정도까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8,000원에 많은 분들이 우리 우수 MS 갈 때는 엄청 정말 잘 갔었잖아요. 그죠? 네, 맞아요. 네. 그때 이제 수급이 많이 갔어요. 네. 그죠? 그래서 뭐 13,000원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8,000원 정도에서는 목표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5,500원에서 6,000원 사이에서는 또 샀다 팔았다 좀 가능할 것 같으세요. 그 6,600원 일단 들고 계시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올 것 같냐? 예, 7,000원까지가 일단 단기적으로, 그러니까 스윙적으로의 흐름이지 않을까.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도 다시 바람이 불게 되면 지금 이제 막 수급이 엄청나게 1,2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돌았잖아요. 그죠? 이 정도 자리라면 7,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7,000원에서는 전략 매도 의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장기적으로 8,000원까지 보게 된다면 8,0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,000원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7,000원에서 네네.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복수전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너무 시원합니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